그리고 가족의 기둥이 되어주는 할아버지와 늘 인자한 할머니. 오늘도 배식하네요. 하지 마요. 익산의 소문난 슈퍼우먼 황지연 씨.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겨낸 수연 씨 가족의 새로운 행복 찾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꿀맛 같던 여름방학의 막바지. 이제 곧 개학해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기만 한데요. 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하루 종일 깔깔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. 아니, 내 아이의 엄마이자 된장녀로 유명한 수연 씨는 어엿한 된장 공장의 사장인데요. 수연 씨가 애지중지하는 600개의 장독. 장독 하나하나에 수연 씨와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. 유난히 짙은 색을 띠고 있는 이 된장. 수연 씨가 1년 반 동안 공을 들였다는데요.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하기 위해 수연 씨 모녀가 직접 맛을 봅니다. 다행히 만족스러운 표정. 1년 반 된 거예요. 공사 갔어요. 슈퍼우먼 수연 씨는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. 직접 콩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 제조와 숙성, 포장, 배송까지 공장 안에서 수연 씨의 손이 안 닿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. 모든 것을 친환경으로 고집하기 때문에 더욱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. 청국장 만들려고요. 지난해 수연 씨 가족이 힘을 합쳐 정성스레 기른 콩이 이제 건강하고 맛있는 청국장으로 재탄생하게 될 텐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꽤나 예민한 작업. 36시간 후 드디어 수연 씨 표 청국장이 완성됐습니다. 어디서 고소한 된장 냄새를 맡았는지 소문을 듣고 공장으로 찾아온 손님들. 직접 맛을 보는데요. 맛있다. 맛이야? 요거는 그 고추장 맛이야. 요거하고 요건 다른데? 확실히 숙성된 맛이네. 예, 깊은 맛. 색이 좀 안 이뻐서 그러지. 예. 색은 좀 안 이뻐요. 예. 오래된 거예요. 장을 좀 아시나 봐요. 아유, 엄마들은 웬만하면 다 안 나요. 자식처럼 기른 된장을 소비자에게 보낼 시간. 그런데 수연 씨가 된장 사업을 시작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애들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에 좋으라고 만들었던 된장을 이 좀 이렇게 많아지게 됐어요. 그래서 좀 팔기 시작하게 됐죠. 다정했던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신혼을 보냈던 수연 씨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에게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.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날라왔는데 좀 안 좋은 거였어요. 이게 뭐냐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혈병이 나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인 걸 알게 되었고요. 남편의 요양을 위해 시골로 이사까지 온 가족. 하지만 4년간의 투병 끝에 남편은 내 아이를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. 힘드셨겠네. 투병할 땐 막연히 불안하고 또 투병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잘 몰랐는데 보내고 나니까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. 사이 마지막 보내는 그 모습이요. 지금도 그날짜만 돌아오면 하루 종일 울어요. 4월 초파일날 보냈거든. 근데 그러니까 부인 입장으로서도 남편 떠내보낸 것도 굉장히 슬펐지만 그거보다 더 슬펐던 거는 애들이 아빠를 잃었다는 부분이 더 제 마음이 아팠어요.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 수연 씨의 집. 새벽 5시부터 모녀는 분주한데요. 빨래도 엄청 많아. 엄청 많아. 우리 집은 수건이 하루에 11개, 12개씩 나와. 이에 질세라 내 아이도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했습니다. 원래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다 자고 있어서 습관적으로 잤어요. 좋은 곳으로 나들이라도 가나 싶었더니